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의 지역을 비하하는 부산 촌동네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도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포가 무색해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까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부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사업을 총괄하는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이재환 부사장. 지난 8월 한국 방문의 해 관련 행사를 부산에서 한 것을 두고 회의에서 내뱉은 부산 비하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뭐야 거기서 한 거야? 동네 행사야? 지금 부산 빨아주는 거야? 그것도 부산 촌동네고 시골에고 막 폭풍 치는 데가 내가 알았더니 발음 되면 설치도 안 돼. 처음엔 부인하던 이 부사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진위가 왜곡됐다고 했지만 부산은 물론 지역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촌동네면 뭐 전주 60만 도시는 깡촌입니까?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관광공사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꼬집었고 부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 부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고 부산시도 항의해야 한다며 후속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공사의 부사장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원색적인 지역 비하 발언인데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바라고 있는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아주 긴장된 시점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관광공사 부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번 국가 차원에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시기에 부산은 촌동네라는 황당한 이름을 덮어쓰게 됐습니다. 부산과 부산 시민들에 대한 이 부사장의 사과와 사퇴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